안녕하세요, 오토모입니다. 오늘은 아니 어제 제가 대마도를 갔다 왔는데 대마도에서 사온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 제가 다녀온 곳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이즈하라 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히타카츠로 다녀왔어요. 뭘 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라면이네요. 저는 친구랑 같이 가긴 했는데 친구가 일본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물건을 살때 대략 물어보고 사긴 했는데 이거는 못 물어봤는데 그냥 색깔이 간장 색깔이라 샀어요. 저는 간장 맛뭐 하얀 국물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빨간 양념보다는 저거는 아마 돈고추 라면이겠죠? 그리고 이거, 이게 제일 기대돼요. 나가사키 짬뽕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샀는데. 앞에 라면들은 그냥 일반 우리나라 끓여먹는 라면처럼 그런 튀김면이나 뭐 겉면 같은 건데 이거는 좀 달라요. 아마 우동처럼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자를 샀는데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뭐 일본 가면 이것저것 사오는 그런 아이템들이 좀 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를 구하기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일본 한두 번 정도 갔었기 때문에 그때 다 먹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오기보다는 저는 여행 가면 거기에서만 살수 있는 거 그리고 현지스러운 거좀 외국 사람은 먹어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약간 모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음식을 먹거나 뭐 물건을 사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흔하게 많이들 사오는 그런 것들은 아마 마요네즈 정도? 그 정도 샀고 그 외에는 제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산 편이에요. 요것도 제가 처음 봐서 샀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새우 맛인 것 같다 그러는데 보면 여기 새우 그림도 있고 파래도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먹어봤는데요. 딱그 맛이에요. 밀도가 있는 그런 식감. 거기에다가 파래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포핑 쿠킨. 제 영상 중에 포핑 쿠킨 하나 ASMR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 네, 세 가지 정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영상에 있는 포핑 쿠킨을 했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처음 해본 포핑 쿠킨이었고 너무 재밌어서 막 너무 신기하다. 일본 진짜 이런 거뭐 희한한 거잘 만드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만든 것들은 솔직히 좀 저는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 생각만큼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갔는데 이런 그림은 제가 처음 봐서 샀어요. 오므라이스인가? 저 뭐지 저게? 아무튼 새로워서 샀습니다. 이거는 아마 ASMR로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카레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는 하이라이스라고 해서 샀어요. 추억의 하이라이스. 그리고 미소된장. 저는 미소된장을 좋아해요. 미소된장국보다는 우리 야옹이 제가 막 부스럭대니까 나 왔나 보네요. 미소된장에 저는 뭘 찍어 먹는 거를 좋아해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미소된장을 사왔는데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이제 다 먹어 가기 때문에 하나 더 사왔어요. 확실히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이 정말 저렴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그래도 뭐한 6천원? 7천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야옹이. 또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진 우리 야옹이. 저거 유명한 마요네즈죠?
스키피 마요네즈인가? 저는 마요네즈를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런 편은 아니라서 한 번도 사와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사와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삼각김밥. 삼각김밥도 거기 있는 삼각김밥 중에서 현지 분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거를 두 가지를 사왔어요.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이거는 먹어봐야 맛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색약. 이 염색약은 제가 왜 샀냐면 제가 머릿결이 되게 나빠요. 진짜 머릿결이 안 좋은데 탈색모이고. 그런데 머릿결보다도 저는 더 고민인 게 새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새치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해서 근데 새치 전용 염색약을 써본 적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 주로 새치 염색약으로 나오는 염색약들은 색깔이 되게 주로 검은색에 가까워요. 브라운 계열이라고 나와봤자 제 기준에는 아직 검은색. 저는 좀 밝은 머리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일본에 간 김에 그 일본 염색약이 잘 나온다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염색약이 일반모랑 그 새치를 같이 동일한 색깔로 염색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샀어요. 만약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염색약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좀 어두운 색깔로 염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보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두세 달 정도 후에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후기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가격이 거의 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콩고물 맛이나 인절미 과자인가요? 이거는 제가 물론 저렴한 것도 있지만 이걸로 ASMR 한번 찍어볼까 해서 사왔어요. 저게 씹으면 소리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초콜릿들. 제가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초콜릿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 한번 먹어보라고 하려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녹차 맛 푸딩이겠죠? 저는 녹차 맛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좋아해서 이게 눈에 띄어서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어린이 뭐 간식? 어린이들 먹는 약간 불량식품스러운 그런 간식들 있죠. 그 코너에 있길래 사왔거든요. 모양은 그 우메보시 그 모양인데 아마도 저 모양의 젤리나 뭐 그렇지 않을까. 전 초콜릿 같기도 한데 색깔이 와사비 샀고. 제가 사실 대마도 간 이유는 이거를 사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바로 우리 야옹의 간식. 간식. 차오추르랑 이거는 쉐바튜. 고양이 집사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간식일 거예요.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간식인데 원래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박스가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박스는 거기서 다 그냥 버렸고 이렇게 다 그냥 낱개로 가져왔거든요. 아마 이 정도면 우리 아웅이는 6개월 정도 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간식을 막 자주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걸 너무 아웅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입 짧은 아웅이가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서 대량 구입을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맞아, 하나. 요거. 이거는 그 역에 있는 매점 같은 데서 산 건데, 떡이에요. 근데 이게 그 가래떡 ASMR을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떡 익기를 사와봤는데 그것처럼 소리가 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게 좀 부드러운 떡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소리가 잘안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못 올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끝!